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이번 마켓무버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필두로 실적 공개한 이후에 이 자동차 업계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기아는 지난 26일에 역대 최대 아주 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고요. 현대차 역시나 흐름이 좋았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는 이 환율의 영향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고환율 업체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뿐만 아니라 판매 보증비도 증가하는 게 현대차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아에는 이 매출 원가율이 안정화되었다라는 부분이 또 이렇게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 상황을 살펴보시면 확실히 글로벌 분야에서 도매 판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북미와 유럽, 인도 분야에서 확장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기아는 북미와 유럽 권역에서 역시나 좀 큰 힘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서 조금 우려가 되었던 부분은 전기차였는데요. 전기차가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수요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이브리드 차가 든든하게 지켜줬죠. 현대차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고마진에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의식이 좀 개선된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기아에서도 역시나 하이브리드의 이익률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죠. 얼마나 또 도매 판매가 증가했는지 도표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2월에는 좀 주춤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2월에 비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3월에 돌입을 하자, 3월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도매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도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사실 전망도 앞으로도 좋고 1분기 영업이 그리고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실적이 좋다, 주가가 좋다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좀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지나친 낙관론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단연 환율입니다. 뭐 고환율 수혜주인 만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수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소비가 아직은 좀 침체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비 심리를 위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을 가지고 좀 긴장을 하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관련주, 대표적인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만큼 지금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안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 환원 의지가 강력한 부분이 좀 상승세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5월 초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2차가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게 될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두 자동차 업계에서 주주 환원 의지가 좀 강력합니다. 특히나 현대차에서 공개한 부분으로는 5월 이후에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발표하겠다. 그 기대치를 올려선 만큼 지금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기대감이 함께 힘으로 더해진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지금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기업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이성훈 차장님께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HL 만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국과 좀 이슈가 좀 생기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고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결론부터 하면 이제 뭐 보유자 영역 분들께서는 이제 계속 갖고 가시고 신규 진입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HL 만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 이 많이 소외됐던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기아나 뭐 현대차 쪽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이 자동차 쪽에서의 전방 자동차 이외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 관심이 다시 한번 그 전보다는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HL 만두가 뭐 실적도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잘 나와주면서 그동안 저평가 저평가라고 했지만은 이런 좀 수급적인 유동성이 좀 제한됐던 상황에서 오늘 좀 강하게 좀 몰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그전엔 4만 원 초반에서 지금은 상향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오늘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37,950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이 제동, 조향, 이 여러 장치에 대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HL 만두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미국과 멕시코, 인도 어떤 공장에 대한 설립 부분을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좀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동차 쪽에서 사이클이 왔을 때 어떤 최대 수혜로 지금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물량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쪽에서 그러니까 북미 쪽이나 멕시코 쪽에서의 수출이라는 비중은 일정 수준 유지하지만 지금 제 인도 시장 쪽에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 이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상위권에 올라오는 걸 본다면 제가 봤을 때도 HL 만두가 이 수출 쪽에서 인도 시장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멕시코 이제 올해 말이죠. 이 ADAS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비등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 좀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HL 만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고, 올해 영업이익은 1분기 나온 이후로 봤을 때도 지금 3,500억 이상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접가 오늘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적금에서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이 가격도 나쁘지 않다. 나는 아주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듣고 왔습니다. HL 만두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은 김신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전선 업종입니다. 오늘 LS가 보니까 거의 10% 가까운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던데 여기도 좀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어떻게 지금도 괜찮을까요? 전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괜찮다. 뭐 전력기기를 좀 크게 따져보면 변압기와 전선이 있는데 변압기 쪽을 보게 된다면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PBR 같은 경우가 내년 내후년의 실적을 미리 당겨왔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좀 비싸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 수주잔고가 북미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성장에 대한 매력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MSCI에 대한 편입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MSCI 이벤트가 있으면 편입이 되고 나서 수급이 붙는 게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변압기 섹터에선 이 세 가지 종목군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력은 변압기보다는 전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전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물론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대원전 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이라든지 LS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한데 네. 최근 트렌드 자체가 LS그룹이 굉장히 잘 움직여요. 근데 LS가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보니까 대장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장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LS 쪽에서 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전선 쪽이라는 게 수주를 받고 좀 매출로 인식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매출로 반영을 하는데 좀 수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그만한 거 말고 굉장히 큰 걸 받아야지 매출 인식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LS그룹주 자체가 구리부터 시작해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 있어서 턴키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결국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을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감안을 했을 때 LS그룹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여전히 LS그룹주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또 LS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줬었고, LS일렉트릭 자체가 물론 북미에서 생산하는 거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북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게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구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AI에 대한 스토리,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오게 되면서 신규 수요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좀 교체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게 되니까 현재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기존의 10년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그 사이클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성장 여력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뭐 전선 관련 종목군들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르는 말에 뛰어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마켓무버 이 시간에서 LS 관련주, 전선 관련주를 다뤘었는데 그때는 지금 좀 너무 올랐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우리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지금 사실 나쁘지 않다,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전선의 70%가 2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20년도 굉장히 넘었고 1950년대 때부터 60년대까지라고 네.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만큼 전력주가 이렇게 좀 탄력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서훈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선 이오테크닉스가 뭐 다른 어떤 이 반도체 장비 대비해서는 주목을 좀 많이 좀 못 받았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작년까지의 실적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이 어떤 이 후공정 기업들 대비해서는 오르진 않았지만,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재미있는 부분은 한미반도체처럼 이 전공정 후공정의 모든 어떤 기술에 대한 장비를 갖고 있거든요. 이 전공정 쪽에서는 어닐린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이싱이나 여러 가지 금융 쪽에서의 후공정에 대한 장비에 대한 기술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뭐 디램가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본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오테크닉스가 올해 상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하반기까지 이어가고, 또 이제 뭐 HBM 같은 이런 이 어떤 차세대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그 기술력도 지금 많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통적으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어떤 고객사라 볼 수 있겠지만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기 여러 이 모든 어떤 IT 전반 기업들에 대한 고객사를 많이 좀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약간은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는 덜 가졌던 상황에서 저는 이 매수 관점을 한번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닐링 장비 쪽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90% 이상 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그루빙 장비 쪽에서는 여러 로직과 파운드리향 업체들한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선 충분히 매력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